신의 자손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캄보디아의 찬란했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 이런 꿈 한 번씩 꾸지 않아요? 너무 부러워요. 하지만 저에게는 즐거운 모험으로 다가온 날이 있습니다. 보통의 날 속에 숨어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이웃국인 태국과 베트남 국경에 가로막혀 해안선이 짧은 캄보디아. 하지만 이곳에도 보석 같은 해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 시아누크빌에서 여정을 시작해 코롱섬으로 이동합니다. 캄보디아 남부에 위치한 시아누크빌의 옛 이름은 캄퐁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캄보디아어로 유쾌한 항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전 이 유쾌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름다운 섬, 코롱으로 가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코롱섬이라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섬이래요. 왕복으로 22달러라고 합니다. Yes. And it's one for departure and number three for return ticket. 친절하게 시간대를 다 적어 주셨어요. 저는 쾌속선을 타고 코롱섬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영화 타이타닉 속 여주인공이 된 듯한 상상에 푹 빠져있을 때쯤 쾌속선이 저를 환상의 섬, 코롱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코롱섬은 시아누크빌 해안에서 약 26km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쾌속선을 타고 가면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와, 캄보디아에 이런 곳이 있었더니 너무 예뻐요. 캄보디아의 숨은 진주라 불리는 코롱섬. 아직까지 개발에 손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반짝이는 푸른빛의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무성한 열대우림이 어우러진 코롱섬. 누구나 한번 와보면 왜 코롱섬을 지상 낙원이라 부르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맞는 것 같은데. 아, are you Missena? Yes, I'm Sena. Welcome to Korong. Yeah. 좀 있어. Yeah, 좀 있어. I will bring you to my hotel. Okay. Yeah, please go with me. Thank you. 코롱섬에서 나고 자란 다라씨. 그는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낙원을 이곳 코롱섬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바꿔주지 않았지만 원시 그대로 정글 속에 온 느낌인데요. And we have a tent bungalow. Yeah. And I prepare your room with a special room. Oh. Yeah, you can see with a sea view, good sea view. Okay. Yeah. 기대가 됩니다. Yeah, this one your room. 사촌 형과 함께 만들었다는 그들만의 낙원. 아, 이렇게 좋은 방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엄마들아.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그리고 저 멀리 코롱섬에 이웃한 파인애플 섬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갈로 안으로 들어서자 코롱섬의 지푸른 자연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삼면이 다 통유리로 되어 있네요. 여기 누워있으면 그냥 자연 그대로 원시림에 누워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This bungalow design, not my idea, my brother. 아. Yeah. 피니어 지지란 빼 꽃 마다 갈라인 꽃 반 예이 타. Oh, there's a peeps end. Yeah. Beautiful place. And good see you. 오픈지란. Yeah, 오픈지란. 상상 속에만 있던 풍경을 현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꿈 한 번씩 꾸지 않아요? 펜션의 주인이 되는 꿈? 너무 부러워요. 저마다 자신만의 지상 낙원을 짓고 사는 코롱섬 사람들. 또 어떤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개가 뱃속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말타게. 아, 아빠가 계시는구나. 아빠랑 같이 낚시 간대요. 부럽다. 되게 좋아 보여요. 안녕하세요, 쫌립사. 낚시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섬도 파워 많아도? 만! 만! 아, 진짜요? 어, 진짜요?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감사합니다, 오픈즈랑. 배암호? 아, 감사합니다. 오픈즈랑. 배가 좋아요. 갔다가 힘들대. 강아지도 낚시에 동참하고 싶었나 봅니다. 와! 아, 귀여워요. 어머나. 와! 여기는 뭐 개들도 배를 타네. 아무렇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바다가 가족이자 친구라는 코롱섬 사람들. 바다에서의 일상을 아버지에서 아이들로 그렇게 대를 이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하는 방법은 줄낚시. 저 낚시가 처음이에요. 서툰 게 너무 티나네요. 오케이? 오케이, 성공이래요. 낙타우 짱. 아, 길게 잡아요? 낙타우. 어. 아이고. 아. 낙, 낙, 깊게.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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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끗하고 풍요로운 코롱섬의 바다. 낚싯줄만 두려워도 툭툭 물고기가 낚싯줄을 치며 지나가는 손맛이 느껴졌는데요. 와, 진짜.
앞에 까이는 게 진짜 잡히네요. 나도 잡고 싶어요. 아, 나 올라와서 잡았어요. 저 잡았어요. 아, 저 멋진데. 엄마, 어떡해. 저 잡았어요. 어떡해. 처음으로 던졌는데 낙낚시 했어요. 잡았어요. 대단하죠? 아, 이게 손맛이군요. 지금? 아! 목줄은 어떡해요. 아! 잡았다! 와! 어, 잡았어요. 어! 뜨니까롱! 인심 좋은 바다 덕분에 코롱섬에 오면 누구나 낚시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잡았다! 우와! 우와, 진짜 잘 잡네. 강아지도 심심했는지 물고기를 친구 삼아 보려 했지만 물고기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선홍빛 자태를 뽐내는 이 녀석들의 이름은 북동. 한 시간도 안 돼 물고기들로 넉넉하게 채워졌습니다. 바다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떤 날로 기억될까요? 낚시의 마지막은 바비큐로 끝이 납니다. 바비큐 투나잇. 네. 굿. 맞아요. 자연에서 얻는 모든 것이 땔감이 되고 연료가 됩니다. 바비큐 파티가 열린다고 소문이라도 났는지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앙트라이. 북돔은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기름져서 구워 먹기에 적격. 낚시도 했겠다. 잔뜩 허기가 지다 보니 마냥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긴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맛보게 되는 북돔구이. 얌트라이. 얌트라이. 감사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살이 정말 부드러워요. 오! 밥 먹는 것 같아요, 밥.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끝. 아, 이걸 찍어 먹는구나. 감사할게요. 누구라도 너그럽게 만드는 넉넉한 풍경. 섬의 일상이야말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사람들도 친절하고 너무 음식도 맛있고 정말 낭만 그 자체입니다.
저는 코롱섬의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 미지의 땅인 밀림 속으로 말이죠. Awesome. And you guys have your tickets? 코롱섬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는 짚라인 타기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자연을 고스란히 살리다 보니 꽤나 험한 코스로 안전장비를 몇 배나 더 꼼꼼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그럼 so, welcome to High Point, everyone. So, here's a map of the park, and this is everything we're going to be doing for the next 2 hours or so. We're going to be doing some zip lining with some bridges, some tightrope walking, a few different ways to have fun today. 총 20개가 넘는 코스로 이루어진 밀림 탐험과 짚라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인공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코스. Nice, good job.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요. So, on this zip line, the first thing you'll notice is that it just... 이쯤 되니 자유롭게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는 원숭이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30m 높이에 있는 외줄. 서 있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와,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 드디어 마지막, 가장 긴 130m의 짚라인 코스에 도착. 고생 끝에 낙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코롱섬의 모습은 무엇보다 짜릿했습니다.